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자 조선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수주를 연이어 따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뱃고동 시원하게 울릴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선주가 어제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갔습니다. 그제도 조선주들의 흐름이 꽤 괜찮았거든요. 이런 상황, 뭐 연초부터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뭐 수주 계속 이야기 나왔고 여기에다가 미국, 중국이 뭔가 조선 가지고 또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반사수에 본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갈까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까? 그 조선주에 대해서는 확신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좋은 얘기들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과도 올라가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전반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도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탄력을 받지는 않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입니다. 가다가 약간 멈칫멈칫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그러니까요.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조선업의 특징적 주가 흐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은 조선주는요. 일정 시점에서 수주나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체, 경기 전체의 흐름이 바뀔 때 주가가 상승의 네네.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 진행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산업 현상에서의 업종의 현상에서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는 크게 성장주와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큰 테마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장주라고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등등등 성장산업의 종목들이고요. 가치주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철강, 자동차, 유통, 조선 뭐 이런 등등등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서의 그 업종을 가치주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까지에서는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과 올해 전망치 수준에서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에서의 진행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성장주에서 일시적인 성장주 조정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가치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지금 과도기적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의 힘이 받아지는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올 때 조선주는 꾸준한 탄력을 받아주고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뭐 고환율 수혜주로 판단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 또한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의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조선, 건설, 그리고 유통 같은 업종의 흐름들, 이 섹터가 움직이는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가치주가 움직이는 장입니다.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네.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 이 중에서 전방산업인 조선주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좋은 얘기 많았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지만 주가가 안 움직였다는 점을 판단해보게 되면 이제 움직일 시점에서의 흐름이 도래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한 관심권 부각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조선주 쪽으로 기관 수급도 들어왔고요. 일부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조선주 흐름은 어떤지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상승했다 다소 주춤했던 조선주들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고가의 선박 수주에 대한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대표적으로 고환율 수혜주로 불리고 있죠. 대금 자체를 달러로 받기 때문인데요.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미국이 또 중국으로 향해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전거래의 4%가량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왔고 추세적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최근 단기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은 역시나 1%대 대표적인 수출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1에서 0.3%가량의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흔들리는 우리 시장 속에서 수출 관련 기업 그리고 실적 관련 기업으로 주목해 볼만 할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치주로서의 시장의 흐름, 시선이 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조선주 중에 어떤 걸 골라볼까요? 김대준 대표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중공. 삼성중공, 지난번에도 알려주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우리 앵커가 말씀하시기를 고환율소 위주로 달러로 결제하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선업의 특징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잘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몇억 불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억 불 이렇게 출 단위 금액을 달러로 그쵸? 환산해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조선주의 특성상 수주한 금액에 대한 금액을 보면 대부분 원화입니다. 2천억 원, 1조 원, 뭐 2조 원. 예, 그쵸, 그쵸. 왜냐하면 조선업은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격으로 달러를 환산해서 그 해당 가격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조선업의 수주 금액은 원화로 계산을 해서 기사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조선업의 전반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1, 2, 3월에 올해 수주할 금액의 대부분 40% 이상을 지금 다 수준했거든요. 도크가 이미 다 차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사를 보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선업에서 지난해까지는 도크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은 저가 수주를 하는 몇 면에서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치, 5년치 도크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굳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높은 가격, 유리한 형태로의 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돈 되는 산업, 돈 되는 배만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이 완연하게 턴어라운드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보면 과거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 한 3만 원, 4만 원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플랜트 관련한 고부가가치 배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단행했고 이게 경기 세계 경기 위축과 맞물려서 네. 이 사업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하고 주가 빠져서 5천 원대 수준에서의 가격을 거의 한 10년 정도 유지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내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 LNG 시추선이라고 해서 무려 2조 3조하는 굉장히 고가의 플랜트 수주선들을 최근에 수주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 고가 위주의 배를 수주하는 기존의 삼성중공업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흐름들의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황 그리고 전반의 가격 진행 상황의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의 올해 본격적인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의 주가가 조금은 무겁게 안 움직이고 하락하지는 않지만 반영되지 않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지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격적으로 보면 네. 뭐 낮은 가격을 선호해서 빠질 때 우리가 주가를 사자라는 측면에서 많이 시장을 대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흐름 내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 과정이나 가격 조정에서의 기간 완화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천 원 전후로 한 가격 물론 오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9천 원 전후로 한 가격이 진입 가격에서의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목표는 1차로는 1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장과 연동된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1차로 12,000원의 목표 가격까지 생각을 해서 현 시점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0원까지 가면 그때 한 번 더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또한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현대힘스고요. 현대힘스? 최근에 상장을 했죠. 네. 이 종목의 접근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나 생산품의 기업 내재적인 부분들을 보다는 네. 가격 전략에 의한 접근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난 1월 26일에 그 신규 상장되었죠. 우리가 신규 상장되게 되면 행오버, 그러니까 기관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전략을 통해서 주가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에 편제돼 있고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고 현대그룹 관련 조선업 그 회사에 납품을 90% 이상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전하죠. 그래서 매출이나 성장성은 당연히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가격 전략에서 보게 된다면 이번 3개월 차, 4월 26일이죠. 일단 1개월 차와 15일 차의 그 보유회수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번 3개월 차 지점에서의 물량이 가장 큽니다. 대략 한 시장에서는 80만 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주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야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일정한 부분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간에서 이제 보유회수 해제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이 종목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향화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5,000원 전후로 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이 보유회수 물량에 대한 해제 충분한 소화 과정에서의 가격 대응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5,000원 정도의 수준에서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진입을 노려볼 만한 지점이고요. 이번 3개월 차 보유회사 물량이 해제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가벼워집니다. 물량이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들한테 락을 걸어놨거든요. 팔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주가가 이후부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구간에서의 행오버 이슈를 극복하고 난다면 긍정적인 주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15,000원 수준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해서 해제될 때 좀 변동성 나오면 오히려 그때 좀 매수하는 전략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대힘스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 준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조선주들의 어떤 영향 좀 줄까요? 통상적으로 동종업계에서의 종목이 상장될 때는 그 해당 업종에 대한 긍정적 이슈로 발현되는 게 최근까지에서의 그렇죠.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전반의 흐름들도 뭐 수출도 늘어났고 실적도 턴오버하고 있고 등등등 내용에 비추어서 마린 관련한 그 종목 상장도 긍정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의 관심이 조금 더 쏠릴 수 있다. 함께 또 포커스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 봤고. 자, 그럼 이 이슈를 저희가 이성욱 차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보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은 이제 조선 기자재지만 좀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선박 안에서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크하우스.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암모니아선을 중심으로 한 이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어떤 암모니아선이나 이쪽 탱크로 갈수록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좀 괜찮았었고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그 전에 이 세진중공업이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가 작년 4분기 때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그만큼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도 괜찮긴 하지만 이 세진중공업의 사업의 특성상 마진이 다른 기자재 업체 대비해서 많이 남는 구조로 가는 게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 LPG 쪽에서의 화물 탱크에 대한 제작이 열척 초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준은 당연히 좀 상반기 때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데크하우스보다는 이 탱크 쪽에서 수익성이 높은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조선의 건조량 그리고 수주가 전방상이 좋아졌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 그 하반기 때 이 부지를 인수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걸 봤을 때도 이 세진중공업이 이런 호황에 대한 부분에서 착실히 대비한다는 부분도 이 반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차트 보니까 뭐 수급도 좋고 11월 작년부터 일단은 계속 상승 추세이긴 해요.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7,000원 중반대를 잡고 있지만 그 몇 달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늘어날수록 이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7,5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역시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포착한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출주 오늘 시장 장전에 잘 살펴보시고요. 조선주도 역시 함께 두 분이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시장 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